여기는 꿈과 자유의 날개를 가진 여신이 축복하는 하이랜드 정령의 나라. 정령들이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들과 숲, 바다와 하늘에서 사는 환상의 낙원. 대지엔 녹색의 화초가 싹트고 아침이슬의 습기에 바람에 춤추는 날개가 쉬고 반짝이는 태양은 풍부한 숲을 따뜻하게 감싸고 정령들을 행복의 꿈속으로 유혹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령들은 마음을 잃게 되고 세계를 총괄하는 사인의 여신은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버렸다. 이전에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던 고대의 신 허무의 왕이 봉인을 깨고 세계의 빛을 담당하는 성옥 헬리온을 깨뜨렸다. 이렇게 정령사는 정령과의 유대관계와 함께 힘도 잃어버리고 여신의 힘조차도 약해져갔다. 현자들은 그것을 대탈출 대변동이라고 부르고 세계의 위기를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말하고 있다. 대탈출 대변동 이후 그 힘을 잃어버린 여신들은 붙잡혀 감옥 속에서 정령사에게 구조를 계속 요구해왔다. 허무의 왕이 잠에서 깨는 것을 저지하고 환상의 낙원을 되찾기 위해서 정령수들과의 신뢰관계를 쌓고 위험이나 곤란에 맞서기 위해 많은 정령기사나 마술사들이 정령수와의 유대관계와 힘을 잃어버린 지금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정령사뿐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령들의 마음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 아이. 그것이 사인의 정령사인 것이다. 정령의 나라에 영혼의 밤이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령들의 마음은 허무의 왕에게 저주받아 무서운 어둠에 꿈틀거리고 싸움을 좋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불과 허무의 왕에게 드렸던 성옥 헬리온은 이 세계를 유지하는 세계수에 빛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유일무이의 희망석. 만약 이대로 헬리온을 잃게 된다면 세계수는 썩어버리고 허무의 왕이 잠에서 깨는 동시에 빛에 가득 찬 이 환상의 낙원도 영구히 잃게 돼버릴 것입니다. 우리들 여신의 축복과 온기를 지금도 마음에 품은 약간의 정령들, 순수한 용기를 갖는 사람, 고된 사랑과 맑은 말을 가진 사람이여, 제발 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후식매입니다. 오늘부터 해볼 게임은 스피리추얼 소울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게임인데요. 야, 정말 오랜만이네요. 앞에 오프닝이 좀 길었죠. 사실 제가 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긴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앞에 오프닝을 좀 보니까 약간 기억이 나네요. 근데도 아직 엔딩이 뭐였는지, 엔딩을 보긴 했었는지 조금 가물가물한데 이번에야말로 한번 엔딩을 봐보도록 합시다. 어릴 때는 캐릭터가 좀 귀엽고 개성있고 또 정령들이 귀여워서 그래서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뉴 게임. 나하, 야하, 정말 오랜만이다. 캐릭터를 고를 수 있고요. 아하, 크리스랑, 맞아, 얘는 기억나. 물속성이고요. 앞에 그 스토리 보니까 다들 어린 정령사 같죠? 크리스,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
오, 맞다, 이게 목소리가 다 있었어요. 좀 작긴 한데. 안녕, 난 크리스. 난 크리스. 아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기뻐.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나에 대해 여러 가지 알고 싶겠지만 무엇부터 말하면 좋을까? 아하, 목소리 잘 안 들리죠. 어렸을 때 역시 기사단을 동경해서 당연히 나도 기사가 되려고 생각했어. 아, 기사가 되고 싶었군요. 기사나라 왕자라 아마 모두 기대하고 있었지. 어렸을 때 역시 기사들 동경해서 당연히 나도 기사가 되려고 생각했어. 근데 기사나라 왕자였대요. 어허, 왕자구나. 하지만 이상과 현실 달랐다고 할까? 난 무거운 검과 두꺼운 방패보다 펜과 마도서가 좋았지. 난 무거운 검과 두꺼운 방패보다 펜과 마도서가 좋았지. 아하, 마법사 캐릭터구나. 이렇게 약간 일본어 번역체 있죠. 이 스피리추얼 소울 1이 단점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뭐 버그도 있지만 약간 번역의 미숙함? 그래서 이런 직역체나 오역이 좀 있을 거라고 하네요. 좀 감안하고 보도록 하죠.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힘에 자신이 없었어. 으흠. 그래서 난 내가 좋아하는 마법사의 길을 선택한 거야. 아, 그렇군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실망. 아무래도 아버지는 실망했겠지.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고 후회해도 소용없어. 아하, 기사단 집안의 왕자면서도 마법사를 택했군요. 뭘 말하고 있는 건지 나도 이해할 수 없잖아. 이제 이런 게 그런 번역투죠. 어쨌든 정령사로서도 마법사로서도 아직 미숙하지만 최대한 힘내자. 어쨌든 아직 미숙하지만 최대한 힘내자. 이게 자기소개였네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왕자님 같아 보진 않은데 복장이 정령사 복장인가? 근데 얼굴은 되게 왕자님스럽다. 이력서도 볼까? 그의 이름은 크리스 팬크라프. 아, 여신이구나. 정령기사가 모이는 판테온의 어린 왕자. 오프닝에서 봤죠. 이분이 이제 그 크리스를 담당하는 물의 여신인가 봐요. 그의 이름은 크리스 팬크라프트, 어린 왕자. 기사단을 다스리는 아버지 크라이프보다 어허. 성 세비에스에서 시집온 어머니 마리온의 마법사 혈통을 강하게 받아 아. 맑은 물처럼 순수한 마음 그대로 마법과 정령 속에서 자랐다. 어머니를 더 닮았군요. 아하, 그래서 마법사를 더 마법사 속성이구나. 그가 태어난 정령기사의 나라 판테오는 정령기사래요? 라하브 용의 대륙 중에서도 최강의 기사단을 거느리는 왕국. 아, 그 대륙이 되게 뭔가 말처럼 생겼었는데 그게 용의 대륙인가 보다. 라하브 용의 대륙. 어허. 정령수와의 일사불란한 연대가 기사들의 힘의 원천입니다. 오, 그렇군요. 하지만 대변동 이후 정령과의 인연을 잃은 지금 어허. 기사들에게 남겨진 힘은 얼마 안 됩니다. 이 대변동이 이제 그 허무의 왕이었나요? 허무의 왕이 부활하면서 정령들이 그렇게 허무에 빠져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싸움을 일삼는 존재가 된 거죠. 최강이라고 칭찬받았던 기사단조차 어허. 이변의 중심으로 향하기는커녕 다가오는 대변동의 여파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랬군요. 기사단조차도 상대할 수 없었던 대변동. 그런 절망 속에서 놀랍게도 어린 왕자 크리스의 아. 말에 정령들은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어린 정령사들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구나. 오프닝에서 다들 기사단조차도 못 말리고 있었는데 그 어린 정령사의 말들은 정령들이 들었던 거죠. 자기 혼자라면 기사의 발빛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크리스. 너무 디스하는데. 하지만 지금도 정령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는 아하. 이제 판테온에서도 유일한 용자. 어, 그러게요. 크리스의 모험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있죠. 번역투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좀 길다. 그쵸? 다 듣고 싶은데 결의는 이제 선택하는 캐릭터를 듣기로 하죠. 오, 그 다음에는 불속성이죠. 아마 얘 이름이 프레아였을 거예요. 여긴 플레어라고 적혀있긴 한데 프레아라고 읽었었던 것 같아. 자기소개 들어보면 알겠죠? 어, 근데 크리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네요. 공격력이랑 방어력이 월등한데? 아, 근데 민첩성이 좀 떨어지는군요. 아, 지력이 월등히 높구나. 대신에 크리스는 무브도 좀 떨어지네요. 한번 들어보죠. 만나게 돼서 영광이야. 목소리. 나는 프레아, 불꽃의 정령사야. 나는 프레아, 불꽃의 정령사야. 희미한 달빛이 춤추는 석조 왕궁과 어허. 양피지의 향기,
벨벳에 튀는 난로의 반짝거림이 에워싸는 분홍색의 머리카락. 아하, 되게 시적인 표현을 쓴다. 성스러운 불꽃이 반짝거리는 마술사들의 왕국. 오. 성세비의 새 여왕이라는 내 노래가 있는 것 같지만 여왕인가 봐요. 아, 어깨가 뻐근하구나. 여왕인데 여왕 같지 않은 그런 매력이 있나 보다. 그쵸, 마술사의 왕국이군요, 성세비에스. 근데 아까 크리스네 어머니가 성세비에스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힘껏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모험을 아주 좋아해. 그렇군요. 당찬 여자이구나. 소중히 여기는 것은 싫어하지 않지만 그래? 바구니 속에서 계속 좋은 아이로 있는 따위, 그러한 것은 참을 수 없어. 그렇군요. 가만히 있는 건 못 참는구나. 게다가 언젠가 오빠의 일을 직접 찾아보고 싶었고. 뭔가 사정이 있네요. 이제 곧 모험을 떠나게 되다니 정말 즐거워. 크리스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을 시험해보는 그런 부가적인 스토리가 있다면, 이 프레아 같은 경우는 오빠의 일이라는 게 있네요. 그쵸?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 그래. 어쩔 수가 없군. 어쩔 수 없군. 잠깐의 견눈질은 허락하지만 반드시 돌아와. 알았어. 약속해. 야, 굉장히 질척거리는데. 약속해. 이력서 볼까요? 그녀의 이름은 프레아 스타블리즈. 맞아. 마술사가 모이는 세비에스의 아름다운 여왕. 이제 불의 여신은 이분인가 보죠. 그녀의 이름은 프레아 스타블리즈, 세비에스의 아름다운 여왕. 등불이 싹 트는 호소한 머리카락이 그냥 어린데도 여왕이다. 빛을 묶는 것 같다. 어허. 얇은 어둠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정령이 곁에 모인다. 타고난 불의 성자. 여기도 이제 약간의 오역과 직역이 들어있네요. 그래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시적이죠, 아까 크리스에 비하면. 그녀가 사랑하는 성 세비에스는 라고 용의 대륙의 순수를 파헤친 마술사의 나라. 정령과 마술사가 만들어내는 얼령이 무한의 선율을 연주하고 최고의 마술이 연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마술사 나라의 여왕이라기에는 크리스보다 좀 더 마술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공격형 캐릭일 것 같아요. 하지만 대변동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프레아의 말만을 남기고. 어떤 말? 얼핏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보이는 그녀이지만 약간 그런 기가 있죠. 강한 정렬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강한 정렬의 표현입니다. 아하, 열심히 쉴드 치고 있네요. 저쪽에 그 크리스네 여신은 크리스를 디스하던데, 이쪽에 프레아 여신은 굉장히 그 커버하느라 바쁘다. 파괴된 세계. 아하. 빼앗긴 정령들의 상냥함. 아하. 잃어버린 오빠. 아하하. 불꽃으로 축복된 그녀의 용기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군요. 내가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쨌든 힘내세요, 프레아. 그 여신의 그 정령사다. 얘도 약간 자존심이 높은 것 같은데. 어쨌든 힘내세요, 프레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얘도 있었죠. 얘는 이름이 뭐지? 엑셀인가? 일단은 공격력은 약간 낮은 대신에 바람 소통이다 보니까 이게 어질러트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민첩성이. 진짜 높다. 이동도 높고요. 인트도 훨씬 높은데? 크리스랑 그 프레아 사이에 있는 캐릭터 같다. 나야. 아크셀이구나. 마하 사막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 난 아크셀. 마하 사막을 지키는 사람이야. 자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막의 정령이 일라면 아껴줘. 앞서서는 한 나라의 왕자, 한 나라의 여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자유로운 여왕이네요. 정령사라 해도 여러 가지가 있어. 어허. 마법이 특기인 녀석. 크리스. 터프한 녀석. 프레아. 완력이 강하지만 지혜가 없는 녀석도 있어. 이게 프레아인가? 굳이 말하면 재빠른 움직임으로 중반을 지배하는 것이 내 방식이야. 움직임? 어차피 말로 해서 몰라. 내 말을 알고 싶다면 모험을 떠나면 돼. 약간 차가운 캐릭터 같은데 목소리는 너무나 상냥하고 다정하다. 그럴 마음이 있다면 말을 해. 알겠어. 짧다. 이력서. 그의 이름은 아크셀 엠포지. 긍지 높은 마하 사막의 기도사. 굉장한 미인이신데? 그의 이름은 아크셀 엠포지. 기도사라고 하네요. 마하 사막 속 깊은 사원. 종교적인 인물이구나. 그 성모 곁에서 평온한 잠을 자고 있던 갓난아기를 아는 기도사의 우두머리에 의해 그는
아크셀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야. 정말 숨차겠다 읽을 때. 아, 기도사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졌구나. 부모님이 안 계신가 봐요. 엄한 수행에 좌절하지 않고 오. 젊어서 기도사의 칭호를 얻으면서도 자유를 구하는 바람에 피는 그의 꿈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어, 그렇군요. 모험. 모험. 거기에 그가 구하는 꿈이 아하. 있다고 아크셀은 믿고 있습니다. 아크셀은 꿈을 찾는구나. 거기에 있는 위험도 역시 그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의미에서는 크리스랑 비슷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정쩡하고 적당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어. 오, 그렇군요. 자신만을 믿는다는 그의 자세는 엄격하고 완고하게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한 금욕적 수련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어, 왠지 마음에 드는데. 금욕적 수련의 결과래요. 자신을 믿는 자세. 마하에서 제일 가는 기도사이고 그 강인한 정신력으로 정령들의 존경의 눈길을 받는 아크셀의 모험을 다정하게 지켜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아크셀은 정령의 친구라기보다는 약간 우러러 보이게 되는 그런 마스터 같은 느낌이군요. 어허, 좋아요. 그 다음엔 마지막일 거예요. 엘윈, 어우 너무 예쁘다.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예요. 제 어릴 때도 굉장히 좋아했던 캐릭터인데 공격력은 좀 더 높은데 프레아보다는 낮고요. 방어력이 높군요. 아, 탱커구나. 보기와 다르게, 아 근데 땅 속성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무브는 약한데 민첩도 낮은데 방어력이 넘사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력도 좀 높은 것 같아요. 대지의 정령사 에린입니다. 목소리도 예쁘다. 대지의 정령사 에린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숲. 아하. 나무들의 자애에 마음을 더하고 아. 정령들에게 치유를 주는 것이 사자로서의 나의 사명. 어, 사자군요. 엘프인가? 귀가 약간 보이는데. 어, 숲을 아 땅이라기보다는 숲이라고 보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아이 무렵부터 사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아하. 철이 들면서 정령들의 말이 들렸어. 아, 그랬구나. 정령이 내렸구나 몸에. 그래. 그것은 언제부터일까? 어머니와 떨어져서 놀란 그리폰 아이가 정령사를 습격한 것은 그리폰 아이? 그 아이는 정령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내 품에서 잤었지. 그리폰 형태의 정령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때 알았어. 그때 알았어. 나밖에 할 수 없는 아하. 일이 있다는 것을.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찾아 나서는 거구나. 정령들이 자신의 말을 듣는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 정령사가 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해보고 싶어. 어허. 여신님이 주신 기회고 그리고 스스로 찾아낸 소중한 사명. 아, 그렇군요. 얘도 꿈을 찾아내서는 느낌이네요. 이력서. 그녀의 이름은 에른 리틀 버드. 아하, 이름 예쁘다. 희미한 자애를 마음의 등불로 삼는 성스러운 초록의 도시 샤로트의 늠름한 사제. 오, 샤로트. 도시 이름도 예쁘다. 성스러운 초록의 도시 샤로트의 늠름한 사제. 에른 리틀 버드. 아하. 여신님도 예쁘다. 그쵸. 어려서 신을 섬기는 길로 나아간 그녀에게는 팽팽한 실처럼 예민해진 정신이 잠자고 있습니다. 아, 약간 예민한 캐릭터군요. 그녀가 지내왔던 엘프의 도시 샤로트는 대지의 여신 시리우스의 총애를 받은 풍부한 녹음으로 채색되어 어허.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로서 그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대지의 여신 시리우스면 이분 아니야? 그쵸. 대지의 여신. 이름이 시리우스군요. 그러나 지금 정령이 모여 노래하는 숲은 어둠과 슬픔으로 둘러싸이고 아하. 햇빛에 드러나는 웅장한 나무들은 얼어붙은 공포와 죽음의 예감을 휘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정령들과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은 에린이었겠네요. 그렇죠. 대변동 때문에 변화한 그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있겠다. 피부로 와닿고 있겠다. 대변동. 맞아. 이 풀네임이 대탈출 대변동이었죠. 정령과의 인연과 깊은 여신애로의 신앙으로 세워진 요정들의 얼령은 어허. 그 힘을 잃었습니다. 해가 지는 도시에 찾아오는 땅거미에 하늘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만이 요정들에게 남겨진 최후의 길. 아하. 이 위의 내용이 정령들이 힘을 잃었다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엘프들은 그냥 기도를 할 뿐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하지만 에린만은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린만은 정령을 위해 힘쓰겠다는 그런 거죠. 최후의 최후까지 자신을 따르는 정령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야, 의리가 있네. 높게 쌓아 올려진 유대 관계와 긍지를 잃지 않도록. 아하, 되게 고고한 캐릭터다. 에린의 정직한 눈동자가 바라보는 곳에 있는 빛. 그 빛을 나도 확인해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들 자신이 구애받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네 캐릭터를 열심히 소개하고 있다. 그 우리가 오프닝에서 봤지만 이 대변동으로 인한 정령들을 구출하고 허무의 왕을 쓰러뜨리는 것도 목적이긴 한데 감옥에 갇힌 사슬에 묶인 여신들을 구하는 것도 목적이죠. 자, 그럼 누구로 할까요? 저는 사실 에린이 제 캐릭터 중에 마음에 들긴 하는데요. 에린은 딱 봐도 이렇게 기본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해보고 싶은데 아마 이게 네 명 다 스토리가 각자 있는데 그 스토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약간 얽힐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리스로 할까요? 물론 이제 프레아도 궁금하고 아크셀도 궁금하고 에린도 정말 해보고 싶지만 크리스로 한번 해보죠. 이제 기본적인 캐릭터 같죠. 그리고 너무 귀엽기 때문에 결의 한번 들어보자. 정령수들이 사람과의 인연을 끄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허. 아버지도 정령 기사 모두도 그렇죠. 그렇게 굳게 정령서와 서로를 믿었는데 신뢰로 이렇게 얽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대변동 때문에 이렇게 인연을 끊게 됐죠. 원인을 밝혀내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 직접적인 목적이 드러나는구나. 지금까지 나를 다정하게 지켜봐준 소중한 사람들 위해 어허. 어쨌든 해볼 거야. 약간 어리버리한 캐릭터 같은데. 알겠어. 에린도 한번 들어볼까요? 정령들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 것은 왜일까? 다들 이제 그 누구였지? 허무의 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네. 그냥 왜 대변동이 일어났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네요. 여신들이 이 세계를 사랑으로 채운다면 그 하인인 요정들의 마음도 역시 여신의 빛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아하, 사제다운 생각이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끊어졌어. 음흠. 만일 여신에게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 세계로 눈을 돌릴 수 없다면 여신을 섬기는 사제로서 아니 대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아하, 약간 정원들의 마음을 원래대로 하기 위해 굉장히 박애주의적인 생각인데 나야말로 하지 않으면 나 역시 마음에 들어. 기왕 들은 거 다 들어볼까요? 요즘 궁정에서는 대변동의 이야기뿐이야. 정령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거나 여신이 어떻다든가 정령 전쟁에 전조라든가 다들 엄청나게 각 잡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여왕이나 된 사람이 가벼운 거 아니야? 흉흉한 소문이 계속해서 떠돌다니 따분한 왕국이 거짓말 같아. 어허. 하지만 이러한 때 한가롭게 있을 수 없어. 그렇죠. 조금이라도 빨리 정령들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조금 단순하구나. 그럼 오빠 스토리가 좀 더 메인인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섬에 모퉁이 할아버지로 가득하게 돼. 아,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만 괜찮아. 내가 뭔가 해보일 테니까. 네? 갑자기 뇌가 나오네. 그쵸. 이런 게 이제 번역상의 그런 오류인 거죠. 아크셀도 들어보자. 대변동 이후 마하 사막에서 정령과 서로 마음을 통하는 일은 쉽지 않아. 어허. 기도사 역시 정령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면 주문도 쓸데없어. 직업적인 고민을 하는데 대변동을 언급했네요. 따라서 어른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도 단념하는 얼굴이야. 어허. 하지만 농담이 아니야. 난 단념할 수 없어. 그래, 난 단념할 수 없어. 비록 내 말이 극히 적은 정령들에게밖에 도달하지 않아도 대변동의 수수께끼를 풀 정도는 해보이겠다. 그렇군요. 가장 이제 목적이 뚜렷한 것 같아요. 아크셀이랑 에린이 가장 목적이 뚜렷하고요. 크리스 너무 물탄 것 같은데 물속성이라 그런가? 그래도 일단은 저는 이제 크리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캐릭터 같으니까 주인공 선택. 한눈에 볼 수 있군요. 역시 인트가 제일 높다. 그쵸? 45, 40, 43, 56. 이게 MP가 꽤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MP도 높고 이동도
두 번째로 많고요. 크리스가 좋겠다. 결정. 좋습니까? 네. 나 힘내라? 오. 준비는 끝나갔군. 크라이프. 검도 좋은 느낌이고 쿠쿠루루도 피피도 다른 모두도 내가 말한 건 확실히 들어줬군. 쿠루루랑 피피가 정령인가? 어허, 되게 크리스의 주인공 외에도 되게 일러스트가 굉장히 수려하게 그려져 있네요.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대변동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구명을 어린 그대에게 부탁하지만 안 되는 것 이제 부끄럽지 않아. 그래,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이 위기를 맞아 내 자식이 싸움의 선두에 나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 우리 아버지구나. 판테온의 국왕이군요. 아버지. 먼저 샴파스의 봉우리에 사는 대현자 프레벨을 만나는 게 좋아. 반드시 지혜를 줄 거야. 아하. 성세비스의 프레아 여신도 여신이라고 하네요. 당신처럼 어리지만 정령사. 이분도 굉장히 아름다우시다. 누굴까? 어머니인가? 만일 정령수들이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쾌활한 프레아도 또 모험을 결심하겠죠. 또 이제 제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출발하고 있었겠죠. 그래, 키리. 어머니가 아닌가 본데? 하지만, 기사단의 영혼인 너의 힘까지도 대변동으로 잃었으니 나는 지금도 믿을 수 없어. 기사단이시구나. 힘을 잃은 우리들을 걱정하고 그 맑은 눈동자를 흐려지게 하는 당신의 상냥함에 기사단 일동의 마음이 메어져요. 아하, 굉장히 표현이 시적이네요. 그러나 우리들도 정령수들과의 모든 인연을 잃지 않았어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각이라도 빨리 크리스와 합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여기에 맹세합니다. 오호, 믿음직스럽다. 알았어. 나는 기사가 아니지만 최후까지 단념하지 않는다는 것 가르쳐준 것은 너이니까. 아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구나. 오, 이분이 어머니신가 보다. 그쵸. 크리스, 괴로운 때는 언제라도 돌아와. 그리고 프레아를 잘 부탁한다. 어머니도 성세비에스 출신이시죠. 그래서 프레아를 알고 지냈나 봐요. 너의 가는 길에 여신의 축복이 함께하게. 여신님 다 잡혀있지 않나? 얘 누구야? 리물. 크리스, 힘내세요. 어머니, 리물, 모두 고마워. 대변동도 보이지 않는 소리도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갔다 오겠어. 보이지 않는 소리가 뭘까? 리물이 이제 동생인가 보죠. 오, 아하, 이렇게 대화를 볼 수 있게 됐군요. 되게 정겨운 시스템이죠. 그 윈도우 시절에, 지금도 윈도우긴 한데 윈도우 98 시절에 그런 인터페이스로 진행이 되는데, 이 게임이 시뮬레이션 RPG라고 하는 장르예요. 다시 말해서 각 턴마다 돌아가면서 한 턴씩 전투를 이렇게 하는 턴제 RPG인데,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건 오늘은 조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메뉴 같은 거 좀 둘러보고 그렇게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게임은 다음화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지도를 좀 보면, 마하, 여기가 이제 아크셀 엠포즈가 출발하는 곳이었죠. 울케샤, 어호, 아예 그 주인공들이 없는 곳도 있구나. 네헤, 아치아라, 세리다 제도, 은근히 지도가 크죠. 라다, 아스탄시아, 샤로트, 여기가 이제 엘윈 리틀버드가 출발하는 곳. 성 세비에스, 여기가 프레아가 출발하는 곳. 여깄다. 산파스의 봉우리. 여기로 가서 대현자님을 만나라고 했죠. 그럼 루트가 두 개가 있겠네요. 이렇게 가든가, 어차피 여긴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또 해차를 한다면 다 봐도 되겠죠. 근데 제 생각인데 아마 한번 가면은 여기서 또 아마 심부름을 보낼 거예요. 그럼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하지 않을까. 한번 메뉴도 볼까요? 이건 불러오기, 저장하기, 소환. 아, 그래요. 여기서 이제 내 정령들의 그 현황을 볼 수 있고요. 아이템을 3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요정의 물,
용기의 날개. 와 이거 좋다. 민첩을 40이나 올려줘요. 무부도 2, 사정도 1. 이거 좋다. 요정의 물은 HP 회복 40. 근데 내 HP가 15가 최대인데 이게 필요가 있을까? 이걸 빼려면 아 드래곤 빠진이구나. 야 직관적이다. 별에 맞춰서. 이거는 공격형 아이템 같죠? 근데 아마 합성할 때도 쓸 거예요. 이게 합성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볼 수 있나? 이렇게 보면 오 뭐 많다. 아이템 황동링. 이건 아무 능력치가 없죠. 이런 걸 아마 합성했을 텐데 이렇게 링이랑 이런 걸 합치면 지금은 안 나오지만 뭔가 아이템이 나올 거예요. 한 번씩 해봐야 나오나? 어쨌든 합성은 좀 나중에 해보고요. 펠토리아의 반지. 야 이거 좋다. 코스트도 2 떨어지고요. 소환 코스트 소비 MP도 1 떨어져요. 이거 좋다. 인트도 18이나 올려주네. 이거는 인트 플러스 2. 수면 내성 25. HP 회복 1. 오호. 돼지의 목걸이 인트 2. 아 이건 별로 안 좋다. 별의 귀걸이 수면 내성 50에 인트 15. 이거랑 이것도 좋네요. 물의 검. 아하 공격력을 올려주긴 하는데 정령사 캐릭터인 우리 크리스에게 소용이 있을까? 가죽의 갑옷. 기본적인 갑옷 같죠? 회복약도 있는데 마법물, 요정의 눈물, 바나나. 여기다 보이죠? HP 회복하는 것도 있고요. MP 회복도 있고 이건 아마 혼란 회복, 석화 회복 이런 아이템들도 있네요. 아마 이것들도 어떻게 합성을 하면 아 그래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마력의 입과 마법의 물을 합성하면 요정의 눈물이 나오고요. 이것 합성하면 아 그래 마법물이 기본이 되는구나. 그럼 마법의 물은 어떻게 만들지? 얻을 수밖에 없나 사거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금 아이템을 합성해서 아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과. 과일과 마법물을 합치면은 요정의 물이 나오는군요. 효율을 높일 수 있겠다. 그쵸? 스페셜. 금화는 150골드 있고요. 심해의 수정. 양피지. 이벤트. 리문의 귀걸이. 아무 능력은 없는데 이벤트에 쓰이나봐요.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그래서 아까 좋은 게 뭐가 있었지? 이건 빼고 이거였죠. 이게 인트도 오르고 MP도 줄고 하나 넣고요. 또 회복약도 넣을까? MP 회복약을 넣자. MP가 중요하니까 이런 거 하나 넣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오 좋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년들은 다음 화에서 보도록 하죠. 굉장히 귀엽거든요. 하나만 볼까? 이 타이틀에서 보셨던 정년들만 보자면 짠. 너무 귀엽다. 이런 정년들인데 아 이거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정년 도감이라는 게 있어서 아마 한 정령당 이렇게 세 마리씩 있을 거예요. 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진화, 두 번째 진화 이렇게 정령당 세 번을 진화할 수 있고 두 번을 진화해서 3단계가 있고요. 아 이렇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다들 너무나 귀엽죠. 이 귀여운 정령들과 함께 다음 화에서 전투를 해보도록 하죠. 아마 이름도 바꿀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건 다음에 생각하고요. 세계 지도. 지도도 볼 수 있고요. 아 그래 이 지도 모양이 이제 용 모양이었죠. 말이 아니라 여기는 클래스 변경은 이렇게 들어가면 레벨업을 한 정령들을 클래스를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 것도 나중에 해보고요. 그래요. 이건 아마 이벤트를 다시 한번 보는 걸 텐데 방금 한 대화가 나올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화 이어서 어디로 가볼까? 교역로부터 가볼까요? 일단은 산파스의 봉우리를 향하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